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도자로 보시고 살아야 했던, 물론 자기 원하는 아니지만 그때 그 백성들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강의가 한창입니다. 늘 역사의 뒤안길에서 조명받지 못했던 존재, 여성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독립운동가라고 딱 떠오르면 떠오르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남성들이고, 또 학교에 다닐 때 유관순 열사 빼고는 특별히 여성에 대한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알려지지 않은 운동,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너무 많으셨고, 제대로 또 그 삶이 조명되지 않으신 분들도 너무 많았구나. 앞에 이렇게 세 분의 초상화가 전시가 되어 있죠. 자, 잠깐 소개를 올리면, 저 옆에 계신 세 번째 계신 분은 제주도 가파도 출신으로 이경선 독립운동가십니다. 이분은 노동운동을 하셔가지고 각종 파업을 주도하면서 항일을 투쟁을 하셨고, 야,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고 저렇게 뛰어들 생각을 했을까. 그 시대에는 여성이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젊은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접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죠. 20년대, 30년대에서 45년대까지 세 시기로 나눠서 우선 총독부를 설치를, 그전에 통방부를 설치를. 부유한 고명딸에서 항일 노동운동가, 유학생과 약사를 거치는 파격적이면서도 치열한 삶을 살았던 이경선 지사. 그의 수인 기록은 고난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다섯 번의 체포와 3년간의 옥살이를 하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철의 여인. 한반도의 가장 먼 땅에서 태어나 높고 큰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던 그 뜨거웠던 생애를 따라가 봅니다. 이경선 지사의 발자취를 쫓는 첫 여정은 이곳 가파도입니다. 이경선 지사는 아버지의 고향인 가파도에서 태어나 학교 입학 무렵까지 살았습니다. 유복한 집안에 무남 동료로 사랑을 독차지하며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습니다. 가파도의 아름다운 자연은 평생의 자양분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이경선 지사를 취재해온 고진숙 작가입니다. 오늘 이경선 지사님의 가파도 생가를 둘러볼 참인데요. 고진숙 작가님. 네. 사촌 누님들이거든요. 경선. 경선인 정도는 나하고 한 뭐? 20년, 한 30년, 30년 차이 되는 건 몰라, 우리 얼굴도 몰라. 생각은 먹고요. 아이가 뭘지. 하고 이제 옛날에 일제 때는 가파도 거래 나면은 일본인들이 무조건 사갔다는 뜻이다. 그 해산물을. 아, 당연하지. 제일로 제일로 줬다고. 여기 공부를 하며 만난 가파도, 그 섬의 내력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제주도 사람 대부분이 제주도의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자라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이제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돌보러 제주도로 왔다가 그 제주 4.3에 대해서 저도 그때까지 모르다가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주 4.3에 대해서 공부하고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너무 놀라운 지역을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 거기가 바로 가파도입니다. 이 가파도라는 곳은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일제 내내 항일운동을 하셨다고 해도 됩니다. 외국을 가시거나 아니면 서울로 유학을 가면 거기서 또 항일운동을 하십니다. 이런 독특한 공동체를 가진 곳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중심에 이동열 선생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동열 선생님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따님이신 이경선 선생님을
뵙게 된 거죠. 만나게 된 거죠. 이분이 네 번이나 감옥을 갔다 오셨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기가? 아니, 예. 여기가 초가집이었어요. 옛날 초가집이었던? 이것이 구조가 이제는 변경됐는데 예. 길이 줄고 여기 안 그리니까 저기서 하면은 여기 집 위에서 옛날 초가집이니까 이 연자방 어디 있었어? 아 연자방도 얼마씩 어릴 때 이 어머니 와서 막 어릴 때 같아. 연자방도 어디 있는 것 같았어요. 대정을 포함해 제주 서부 지역 최고의 부자. 풍족한 살림으로 이웃들을 넉넉하게 끌어안으며 함께 잘 살고자 했습니다. 어떤 얘기 했던 거 기억 안 남아지면 영 지나가면 했다고는 똑똑하고 똑똑하고 또 아, 네, 이제 이 여기 말로 아, 요망지다. 요망지다. 어린 이경선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유복한 삶에 머무르기보다 그 너머의 삶을 꿈꾸던 명랑하고 당찬 소녀였습니다. 경선아. 어머니 어디 감수과? 기어. 어멍 강옥금에 잘 놀암시라이. 다녀왔어. 싸우지들 마랑 놀암시라이. 우리 안 싸움마심. 경선이가 책도 빌려줬어. 아이고 기구나. 기어. 강오마. 다녀오십사. 너네 어머니 잘 보고 와. 고운 옷 입고 어디 가는 거? 부녀의 교육이 땐. 우리 어머니는 마트 검지매러 가신디. 야, 넌 이 다음에 어떤 사람 되젠? 선생님, 넌? 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지만은 종려가 될 거 닮아. 우리 어머니가 날 보고 종려되래. 기? 경선아, 넌? 난 의사가 되고 싶어.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의사 되제놈인 공부도 하영 회사일 건디. 호쿄 졸업하면 6시간 호쿄 다닐 거라. 넌 분명 의사가 될 수 있을 거라. 맞아. 이 동네에서 경선이가 제일 똑똑해. 에이, 경험말 그만하고. 야, 이 책 좀 봐봐. 이 아이가 진짜 똑똑해. 집안이 진짜 좋았죠. 가파도에서야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제주도 전역에서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좋은 집안이었죠. 아버님 이도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인테리어로서 고향 모스포 전체 제주도에서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아주 경제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외동딸로서 금수저 집안의 대우를 다 받으면서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항일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가파도. 그 공동체를 이끈 정신적인 터전이 있었으니 바로 가파 초등학교의 전신인 신유 의숙입니다. 신유 의숙은 항일운동가 회을 김성숙의 주도로 만들어진 민족교육기관이었습니다. 신유 의숙이 얼마나 유명했는가 하면요. 그 당시 일제 시기에 가파도만이 아니고 대정 지역 하물며 그 주변 뭐 안덕면, 한림, 제주시에서까지도 학생들이 갔었고 유명한 항일운동가였던 제주시의 분들도 교사로 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서울 유학 중 독립운동을 하다 고향 가파도로 돌아온 회을 김성숙. 조국 독립을 위해 무엇보다 민족 교육이 절실했습니다. 가파도의 가장 중심지, 그곳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일본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 운영되던 신유의숙은 가파도 주민 모두의 학교였습니다. 그럼 신유의숙이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겁니까? 조금 이동됐다고 그래요. 예, 원래 어디라는 것이? 바로 옆에라고 그래. 옆에? 이 신유의숙을 세울 때 많은 돈을 쾌척하신 분이 중심이 되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분이 나중에 숙장이 된다고, 도일 선생님이. 지역의 사업가이자 민족주의자였던 이경선 지사의 아버지 이도일 선생 역시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린 이경선은 온몸으로 신학문의 세례를 받으며 민족의식에 눈을 뜨게 됩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자식이나를 다 사랑하시겠지만 이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식이 딱 하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자식이 굉장히 이 제주도 사투리로 요망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딸이기 때문에 이 딸이 원하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사람이 되어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는 열망. 이경선 지사는 서울로 유학을 떠납니다. 당시 서울 시내 여러 학교 중에서도 동덕여고는 민족교육기관으로 손꼽혔습니다. 동덕여고는 1908년도에 동덕여자의숙에서 출발을 해서요. 1910년도에 동덕여고보가 이제 개교를 합니다. 처음에 의숙에서 시작해서 여고보로 바뀌었을 때 교육체계는 완전히 확연히 바뀌었을 겁니다. 일본인 선생님들이 들어오고요. 사립학교이긴 하지만. 그리고 교육체계나 아니면 교육과목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타격이 컸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곳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항일의식은 더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동덕여고 부분은 좀 특이하게 민족운동을 했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연관되어진 학교였거든요. 그곳에서 이경선 지사의 활동은 자연스럽게 독립운동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4년제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그곳에서 경선은 평생의 운명을 가르는 특별한 인연들을 만납니다. 독립운동가였던 이관술 선생과의 만남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관술 선생님이시네. 어디? 저기. 언제나 멋있으셔. 좋아 좋아. 열심히 공부하고 쉬엄쉬엄 책을 읽고 쉬엄쉬엄 놀고. 네, 쉬엄쉬엄 놀고 있습니다. 야, 경선아, 너 연기 진짜 잘한다. 이관술 선생님 같았어. 뭐 이 정도야. 근데 선생님 너무 재밌지 않으시니? 맞아. 인물도 너무 넘칠하시고 유머도 좋으시고. 오, 너희도 좋아하는구나? 나도 좋아하는데.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 싫어하는 학생이 있을까? 없을걸. 야, 전에도 그런 적 있었잖아. 바지에 고춧가루가 묻었는지도 모르고 수업하시다가 우리가 웃어대니까 하시던 말. 기억나지? 내가 말이야. 점심 때 먹으려고 여기다 붙여놨었거든. 잘 붙어있지? 아, 이제 가시네. 참, 너희들 책은 다 읽었지? 물론. 완전히 감동. 내가 이 학교에 와서 독서에 가입한 건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해. 어린 시절부터 되게 책을 좋아했어요.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책이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봤거든요. 이 세상은 왜 부자가 있고 부자는 또 왜 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빈곤한 사람들은 왜 또 힘이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자기 스스로 늘 던졌던 질문하는 소녀. 호기심 많았던 소녀 이경선은 동덕여고 시기를 거치며 단단한 투사로 변해갔습니다. 활달하고 우수한 모범생이면서 한편으론 세상과 시대에 대한 사색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차별과 불평등, 억압의 시대를 허물고 나가고 싶다는 열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경선, 정말 열심히 공부하네? 그래야 훌륭한 사람 되지. 제주에서 경선까지 유학 갔는데 열심히 안 하면 어떡해. 그렇긴 하네. 근데 경선아, 네가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 희생적인 사람이라 훌륭한 사람이지. 순득이 넌? 글쎄. 근데 경선아, 너처럼 제주에서 경성으로 유학 오는 여학생들은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없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잖아. 부모들이 안 보내주는 거지. 부모들은 보통 여자는 시집 잘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잖아. 맞아.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는 여자의 신분, 현실. 난 그게 속상해. 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인간인데 차별받아야 하지? 맞아. 여자들은 상속도 못 받잖아.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도 누릴 수 없는 여자. 아, 화가 나. 이 잘못된 구조를 바꾸려면 여자들도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우리처럼 배운 사람들이 싸워줘야 된다고. 순두가. 멋지다. 난 내 인생의 목표를 정했어. 이 시대의 혁명가가 되기로. 너희들 나와 뜻을 함께 하지 않을래? 당연하지. 나도 함께 할래. 얘들아.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이름을 올린 그런 여성 그 독립운동가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그 친우들과의 교분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책을 읽고 서로 논의를 하고 반제국주의에 맞서는 운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시절에는 대부분이 이제 독서회의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독립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자신의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견고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독서였던 거죠. 학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동맹 휴학을 이끌고 시대를 읽는 독서회 활동으로 이경선 지사는 일본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됩니다. 결국 갓 스물을 넘긴 경선은 일제 경무국에 검거돼 심한 고문을 받기에 이릅니다. 이경선, 독서 토론회를 만든 이유가 뭐야? 저희는 그냥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독서 토론회... 공부! 다 나와 있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독서 토론회를 만든 거라고요. 다른 뜻은 없어요. 억울합니다. 똑바로 말을 하란 말이야. 억울해요. 한국에 항일운동가만 체포하고 검거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 특별고등경찰이라고 우리 보통 특고경찰이라고 합니다. 특고 하는데 22살, 23살밖에 안 된 어린 여학생이 일본 특별고등경찰에 잡혀가서 몇 달 동안 얼마나 지독한 고문을 받았는지 판결문 속에 수록되어 있는 이 감상록을 읽다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좀 처참한 환경이 보이는데 생활이 척도가 일시 무너져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는 오직 호흡과 맥 빵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생물, 그 생물 같은 존재가 지금이 나입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의 표현이고 그 당시 항일운동 한다는 게 어린 여학생으로서 23살, 4살밖에 안 된 여학생으로서 정말 피눈물 나는 고통이었다는 게 보이고요. 피고가 독서 연구회를 조직한 목적은 무엇인가? 인류사회 역사를 보면 부유한 자나 권력자가 있는 반면에 반드시 가난한 자나 권력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사람은 재산을 평등하게 소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일본 경찰한테 얼마나 심한 고문과 모진 이제 폭언을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상을 또박또박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는 부조리한 것, 모순된 삶. 왜 여자는 재산 상속을 하지 못하지?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해야 돼? 불평등해야 돼? 세계는 다, 모두 다 이제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사는 게 우리들의 인간의 삶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처음부터 상당히 많이 깨달았고 인식했고 또
또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 실천적 의지를 결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투옥과 고문으로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기약 없는 고통, 안개에 쌓인 미래도 걱정이지만 무엇보다 부모님 생각에 경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리운 아버지 어머님께. 아버지 어머니 평안하신지요? 저로 인하여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훌륭한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부모님의 바람도 저버리고 이렇게 옥중에 갇힌 딸 걱정에 밤잠도 못 들이실 부모님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를 자전거에 태워서 학교까지 바래다 주시고 유난히도 외동딸이라고 예뻐해 주셨던 일들, 여자라고 못하는 일이 없다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어머니께서도 저를 늘 다독여 주셨는데, 어머니, 남을 위하는 일이 꼭 의사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여기서 나가면 고향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제주도에서 이경선 여사는 모든 걸 다 가진 여자입니다. 부유하고 또 뭘 하든 다 지지해 주시는 부모님,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서울에 유학을 가셨고, 서울에 갔을 때도 부유한 삶을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가 이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권리를 나누고 평등이라는 것에 딱 꽂혔을까? 이것이 정말 알 수 없는 미스터리였고, 요거를 추적하는 과정이기도 했는데요.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첫 번째 지역이 바로 이 가파도입니다. 가파도 정신, 제주도 정신은 평등하게 모든 제주도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평등하게 나누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위도 없이 아래도 없이 사는 세상, 이것을 지향을 했고, 고려대학교에는 당시 이경선 지사의 재판과 신문조서, 그리고 재판을 위해 제출했던 참회록 등의 원본이 남아있습니다. 푸른 옷을 입은 수인이 되어 치러야 했던 처절한 고통, 뜻이 꺾이는 참담함, 부모와 벗들에 대한 미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워보는 단단한 결의가 80년 시공간을 넘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철야 작업에도 피곤할 줄 모르고 힘을 내어 파수를 돌리던 방정 여공 시대의 나와 수많은 창백한 여공들의 얼굴을, 그로부터 얼마 없어 나를 찾으러 온 형사들이 떠들어 댈 때의 그 기분, 그리고 그 후 저 혹독한 고문에 나는 최후까지 버티면서 매일 계속되는 고문을 견디었던 일을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나만은 약속대로 나를 지키자고 다짐하면서 혁명가의 일절을 입가에 중얼거리며 기운을 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단련되었던 이런 철학적 기초 위에 세워진 이런 사상의 틀 같은 거, 그러한 신념이 틀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신념이 무너질 때의 마음은 또한 어떠했을까를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동덕여고 시절부터 졸업 이후에 실천적 운동까지, 당대 독립운동 진영에 또렷하게 새겨진 이경선이라는 지문. 이제 경선은 새로운 길을 나섭니다. 잠시 미뤄두었던 의료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바다 건너 일본으로 향합니다. 일본에서 계속된 항일운동,
일제에 쫓기며 한 차례 의과대학에서 재적을 당하기도 한 경선은 우여곡절 끝에 고베 약과대학에 입학합니다. 지금 말하면 서울대 약대 격 일본에 있는 서울대학대에 준하는 정도의 대학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당시 일본도 약학 교육이 태동기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새로운 산업이 오고 있다, 새로운 신약 개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느끼신 분들이에요. 어린 나이에 제주도를 떠나가지고 유학을 가고 또 홀로 단순으로 또 일본 가서 새로운 것 배우려고 하고 1910년대 여성으로서는 그 상당히 그 뭐랄까 선구자가 아닌가. 선진 약학을 배워 세상과 조국에 기여하겠다는 경선의 꿈. 무엇보다 그 시대의 흔한 억압된 여성의 삶이 아닌 전문 여성으로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옥살이로 처참히 부서진 몸을 이끌고 일제에 쫓기며 어렵사리 학업을 마치고 약제사 자격 취득까지 마친 경선. 꿈에 거의 다가선 듯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분이 대한민국 약제사 제주 출신으로서는 초기분 같은데 1호 아니면 적어도 10위 안에 드시는 분 같은데 어쨌든 미신적인 치료가 아니고 과학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약방을 열면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가 되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약제사님들이 생활이 생활적인 면에서는 안정적이시지 않으셨을까. 안정적인 약제사의 삶과 해방된 조국에서 부푼 꿈을 꾸던 경선은 결혼과 함께 고향의 아버지에게서 부름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도일 선생이 설립한 대정중학교의 교원으로 경선은 새 삶을 시작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발견된 이경선 지사의 이력서. 힘있고 반듯한 글씨로 써놓은 고난의 이력입니다. 광복된 그 다음 해에 1월 1일자 개벽이라는 잡지에 본인의 생각을 성토하면서 조선 여성이요 라고 외친단 말입니다. 아, 그런 여성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싶기도 하고 이걸 보면서 이분은 시대가 자꾸 흘러갈수록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사상성 이런 부분들을 더 굳건히 굳혀나갔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신축년 억압과 탄압에 맞서 장두를 세운 땅. 추사와 같은 유배객들과 교류하며 일찌감치 새로운 세상을 그리는 이들이 많았던 곳. 제주의 대정입니다. 옛 대정 면사무소에 자리 잡은 대정현 역사 자료 전시관. 대정의 어제를 만날 수 있는 이곳에서 이경선 지사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4.3과 6.25 등 방대한 지역의 현대사가 가득한 대정 아카이브. 교사 출신인 향토사학자 김웅철 선생이 시간과 사재를 털어 어렵게 모은 자료들이 가득한데요. 그에게 대정, 모슬포는 자부심의 다른 이름입니다. 제주도 근현대사 200년이 잘 녹아있는 역사의 현장,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서 손색이 없는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곳이 바로 모슬포입니다. 우데노 다이세이라고 하는 완력하면은 대정이라고 하는 정의로운 완력을 구사하는 곳이 바로 대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본인들에게 정평이 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장기 보면 이거 내선일체라고 나왔잖아요. 이 시절에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우리 이경선 여사님하고는 관계가 있지. 여기 이분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면 예.
말씀 나누면 알 수도 있겠네요. 아, 이경선 선생님하고 관계가 있는 분이긴 한데 이게 아직까지. 그 대정중학교에 네. 이경선 선생님 제자분들도 계시겠네요. 아, 제자분이 계신데 딱 두 분이 살아계셨는데 1회입니다. 1회. 네. 근데 한 분은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 버렸고 한 분은 거의 이게 기억을 하고 계신 분 안 계신 거네요. 그렇죠. 한두 번 뵙고선 이제 졸업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1회는. 역사의 부침들을 많이 겪었던 그런 그 한가운데 있었던 이경 선생님의 발자취를 좀 돌아보면서 당시 이경 선생님의 마음을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경 선생님을 기억하실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정말 이 작은 그러니까 한 줄의 기억이라도 저는 이제 좋으니까 그런 것도 또 한번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100년 전의 흔적을 찾아가는 길. 이경선 지사 가족이 살았던 집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 제눈에 보이는 데까지. 요 집터들이 다 이경선 열사 살았던. 예. 지역의 자립 경제를 일군 항일 사업가로 집은 넉넉했고 신망이 높아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요 저쪽 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 그 이제 해병 91대대 그 소관에 학교가 있었다는 거기까지 걸어갔다는 얘기. 장봉상 선생님 댁입니다. 노인 선생님 또는 이경선 선생님이 생가라고 일컬을 수 있는 곳에 같이 기숙을 하면서 대정중고등학교를 다녔죠. 47년이지 48년이 한 번 내가 봤습니다. 한 번. 난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네. 이경선이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네. 살짝 들리고 어머니 방에서 살짝 들리고 들어갔는데 내가 나하고는 만나지도 않고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가면서 아이고 너네들 공부들 열심히 해라 수고 많이 한다 그 소리 하나만 듣고 그 헤어졌습니다. 아.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이 대정중학교에 적을 뒀으니까 너도 크면은 대정중학교에 들어가고 선생님도 보니까 학교에 들어갈 확률도 좋겠다 이런 말을 했는 거지. 이경선 지사는 뛰어난 대중연설가이기도 했습니다. 1947년 3.1절 기념집회가 열린 대정초등학교. 구름처럼 모인 군중을 단번에 압도하는 명연설가였습니다. 3,000명이라는 인원이 여기 들었다면 굉장한 거거든요. 그날 그 이경선 선생님이 여기서 강연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예, 예. 무슨 내용인지. 더불어 산다는 그 공생, 민중이 함께한다는 그 공평무사한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나라를 다시 찾았으니까 어떻게든지 일본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했다고 들었어요. 오랜만에 이추룩 많은 어르신들과 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했수다. 우리나라 3천만 민족이 열망하는 우리나라 독립을 맞아야 이런 자리를 맞이하게 된 것도 너무 기쁜 일이오다. 경찰 여러분도 조선 사람이오다. 군인들도 조선 사람이오다. 다 고춘 조선 사람인디 무사 서로 잡아가지 못해 이 난리를 피옴수가.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군인도 경찰도 정치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자주독립된 나라에서는 여자도 세대주가 되어서 합니다. 재산 상속권도 있어서 허여마심. 무엇보다도 여자도 교육을 받아 사회에 나가 자기의 능력을 실천할 수 있어서 하였마심. 여러분, 저는 모두가 균등한 나라에서 살고 싶은데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을까.
일본 고등계 형사들에게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했던 딸이 다시 대중국 앞에 나서서 박수를 받는 명령사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박수를 치면서 마음으로는 또 감옥살이를 연상하지 않았을까. 같은 날 제주 시내에서 열린 기념 집회에서 사달이 납니다. 경찰이 쏜 총탄에 쓰러진 사람들, 참혹한 어둠의 전조, 4.3의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겨우 해방된 나라에서 새 삶을 꿈꿨던 이경선 지사. 4.3은 모든 걸 송두리째 바꾸고 앗아갔습니다. 이때부터 미군정이 탄압이 시작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활동하던 사람, 활동가들은 쫓기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지방 아니면 일본에 연고자가 있거나 하면 일본으로 밀항해서 가거나 일본으로 많이 갔죠. 아버지, 나가 가보면 아버지가 고초를 당하시는 거 아닐까? 나 걱정은 말라. 무사 걱정을 안 합니까? 아무리 아는 사람을 통해 나를 빼돌렸다 해도 낭중에 사실이 밝혀질지 모를 거 아니옵까? 알았죠. 나중에라도 안 되겠다 싶으면 나도 일본으로 가마. 네가 먼저 강이시라. 일단 너의 안전이 먼저 아니가 먼저 가라. 아버지. 경선아, 네 아기 어몽이여. 이 아기가 안전해서 오지 않아 그냥 독하게 마음 먹고 배편은 나가 마련해시나. 먼저 가라. 응? 먼저. 아버지 죄송하오다.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섬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돌고 돌다가 드디어 이제 해방된 나라, 내 고향 땅에 와서 드디어 이제는 새로운 삶을 구축해도 되겠다 하는 이 마당에 엄청난 폭풍이 이제 밀려온 거죠. 그러면서 떠밀려 가듯이 일본으로 떠갔을 거예요. 과연 나는 이 섬을 떠나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 있어서 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제 너도 갔고 다시 돌아올 수도 없을 건데, 그렇다고 이 땅에서 도망다니며 살 수도 없고. 아버지, 용서하십소. 두 분의 은혜 잊지 않고도 어딜 가서든 당당하게 살라던 두 분의 가르침 잊지 않고도 건강하십소. 47년 하반기부터 48년 4월 3일 무장봉기하는 이 시기를 전후해서 제주도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많이 일본으로 갔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그 후에 일본이 자기 정부를 수립하게 될 때까지 일본 스스로도 생활이 어려운 단계에서 특히 제일 한국인들은 요즘 말로 뭐 자이니치들은
제일 한국인들이 생활 여건이 좋았을 리가 없죠.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역사의 파도에 밀려 쫓기듯 도착한 일본. 꿈은 쓰러지고 피폐한 몸과 마음에도 약방을 열고 야학을 운영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불꽃의 삶을 살았던 사람 이경선. 두고 온 고향의 산천은 나를 기억할까? 빛으로 바람으로 갈 수 있을까? 명절을 앞두고 이경선 지사의 동생 경암 씨가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 저기구나. 자주 오려고 마음은 항상 그런데 한식 때하고 예, 벌초 때하고는 가능하면 꼭 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사는 모시고 있고 누님은 이제 언제 돌아가신지 날짜가 뭐해서 어머니 제사 모실 때 같이 올려서 모시고 있습니다. 몇 해 전 80년 만에 비로소 서훈을 받은 누님의 훈장. 누구보다 가장 기뻐하실 두 분입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예. 내가 너무 불효한 것 같아서 누님한테도 미안하고 아버지한테도 면목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많이 가슴 아파했었어요. 돌아가실 때도 누님을 많이 찾았고요. 혼수지경이었지만 누님을 찾았어요. 경선아, 경선아. 누님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유공자 저 상을 받기 전에는 그 얘기가 실감나게 들리지 않았었는데 저 독립유공자증을 수료하게 되니까 누님이 어떻게 살고 어떤 심정이었는가 또 주위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떤 기분이었는가 한 걸 자꾸 생각하게 되고 누님에 비해서 너무 외소하게 살았구나 하는 기분도 들고. 독립운동사에서 여성들은 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최전선에서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자신을 송두리째 헌신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 이제 배경이 아닌 역사의 주역으로 당당히 그 이름을 올바로 세워야겠습니다. 특히 동양권에서는 남성 위주 또는 남성 주도의 역사성이 계속 배태되어져 왔고 기록도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나 남성 중심의 기록들이 많이 남겨져 있어요. 근데 그들 뒤에는 항상 여성들이 있었고 함께 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역사의 한 축을 형성했었던 인물들에 대한 조명으로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80년 동안 잊혀졌던 그토록 치열하고 경이로웠던 삶. 무남동녀, 유학생, 노동운동. 걸어온 길이 자신과 닮아 더 이끌렸다는 고진숙 작가. 100년의 시간을 넘어 호응한 두 사람. 운명적 만남이었을까요? 5년 전부터 취재를 하는 동안에 제주도에서도 아무도 모르고 한국사에서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이분을 제가 취재하면서 아, 왜 제가 이렇게까지 이분에게 집착하는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이 뭐 저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문득 제가 집착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헌신과 고생을 하셨는데 적어도 저 혼자만이라도 기억해 주는 것이 그분에게 보낼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 아니겠는가. 그 한 사람이 져야 한다면 기꺼이 내가 되겠다.
불꽃처럼 살다 역사의 뒤안길로 속절없이 사라지던 그를 불러봅니다. 100년의 시간을 넘어 다시 100년. 그 100년 뒤에도 이 땅에서 불리워 마땅한 그 이름. 애국지사 이경선. 그를 기억합니다.